먹으려고 부위별로 주문을 해봤어요. 어떤 게 맛있을지 몰라가지고 예쁘죠? 꽉꽉 맞춰가지고 주문을 했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중요하고 이런 제품은 사실 처음 받아봐요. 드디어 전벌레를 받았어요. 맨 뜨자마자 거의 무슨 로켓 배송급으로 배송이 와가지고 저희 동네는 항상 요즘 아침에 일찍 오더라고요. 오늘도 이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지난번에 이 브랜드의 낙지젓을 주문했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주문하고 싶었는데 그 뒤로 재고가 안 들어와서 이번에는 비빔 오징어젓 이거 한번 주문해보고, 그냥 자주 시키는 새우 초밥용 새우 그리고 얼짱주꾸미 소막창, 그래도 진짜 너무 맛있고, 두루두루 만두 오랜만에 주문했어요. 오리 가슴살 요 제품이 있길래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일단 두 개 한번 시켜봤어요. 우동 그것도 두 개, 가슴살 세 개 주문했어요. 몇 개 주문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간식으로 너무 좋은 치즈케이크, 커플한 건 진짜 맛있어요. 이번에도 빠질 수 없는 부추, 새송이버섯, 한국산 오이, 가지를 주문했는데 가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오박 애호박 엄청 튼튼한데 튼실한 거 3개 받았고, 이거에 먹으려고 좀 또 주문했어요. 오늘 날것을 담그린 파스타, 식초, 토마토, 토마토치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두 개만 주문했는데 그리고 깐만 막창에다가 깐만을 넣어가지고 구워먹고, 김밥김, 된장, 된장도 거의 다 먹어서 주문하고, 쌀국수 수습 베이스인데 제가 원래 이거 아마존으로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 위에 가격이 더 좋더라고요. 요거 국물에다가 자연 한알이랑 요 가루로 되어 있는데 요거만 넣어주면 쌀국수 국물 맛이 나더라고요. 이런 사이즈가 되게 작네. 이렇게 작네요. 비상용으로 하나. 김을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이거 하나가 그렇지 않은 주문했던 거는 팬트리랑, 이거는 팬트리 제품을 주문을 안 해서 그냥 실온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 라멘, 일본 라멘을 주문을 했는데 얘는 호추 라멘 5병 들어있는 거고, 이거를 종류별로 주문을 해봤어요. 어떤 게 맛있을지 몰라가지고. 지난번에 주문했던 것도 엄청 맛있었거든요. 그게 세일도 하고 있었는데 그 팬트리 무료 배송을 채울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매콤한것도 먹고 싶어서 이렇게 하나 주문을 해봤어요. 오늘 총 주문한 거는 이렇게. 오늘도 사실 15% 쿠폰이 와가지고 200불을 꽉꽉 맞춰가지고 주문을 했거든요. 사실 야채들도 거의 다 떨어져서 야채들, 그리고 도넛피치는 워낙 좋아하는데 위에 처음 들어왔길래 주문을 하고, 나머지는 먹어본 맛이랑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형아 따라가봐. 도서관에서 포켓몬 트레이닝 있다고 해가지고 왔어요. 아마존 프라임데이 때 주문한 것들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사실 뭐 프라임데이라고 해서 세일을 엄청 많이 하지는 않았어서 불편한 건 아닌데, 원래 사용하던 것들 세일하는 것들 좀 주문을 했어요. 이제 박스는 알룰로스, 이것도 이번에 프라임데이 세일을 해서 하나 트레이 재면 넣으려고 주문했고, 이거 클렌즈폼을 다 써서 이번에 이거 이니스프리 거 얘도 세일을 하길래 주문을 해봤어요. 그리고 너무 과대포장으로 온 것 같은데 프로바이오틱스 이것도 프라임 세일 중이어서 하나 주문을 하고, 박스에 들어있었던 거는
동키크림이에요. 제가 이거를 한국에서도 엄청 유명하고 아마존에서 구입을 할 수 있어가지고 구입을 해서 쓰고 있었고 잘 쓰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이게 구매를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구매를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왔는데 프라임데일까지 사실 기다렸어요. 세일을 할까봐. 그래서 얘가 한 20% 정도 세일을 했고 4개 넣으려고 주문했어요. 제가 원래 사용하는 이 생리대도 얼마 전에 주문을 했는데 이번에 프라임데이 때도 얘도 세일이 들어가서 어차피 얘는 매달 사용하는 거라서 세일할 때 주문하는 게 더 이득이라 이것도 주문을 해놓고 티르티르 쿠션 이것도 지금 거의 한 5개 정도째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다 뜯어져 있어요 지금 보시나요? 이거 사용하고 있는 건가? 어머 대박. 오 마이. 이런 제품은 사실 처음 받아봐요. 이렇게 사용하던 거 준 거. 이거는 연락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5개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제품은 좋아요. 커버력이 좋아서. 다음은 코스 RX 비타민C 세럼. 이것도 세일을 많이 해서 이것도 하나 주문을 했고, 리들샷인데 요즘 한국에서 엄청 많이 유행하고 있는 이번에 얘가 세일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라임데이 맞춰서 오긴 했는데 사실 프라임데이 훨씬 이전에 주문을 한 거고 영국에서 온 거라 주문한 거는 스타우브 이거가 제가 전골냄비 계속 쓰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딜이 떠가지고 주문을 했고 프라임 때도 가격이 똑같거나 세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블랙이랑 사실 올리브색이랑 두 개 중에서 고민을 하다가 블랙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무난하게. 먼지 같은 거는 한번 닦아야 될 것 같고 한참 쓸모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영상 찍고 있는 중에 또 택배가 와서 뜯어 보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앰플이 왔어요. 코스 RX에서 주문한 하나는 비타민C고 이거는 나이아시아마이드 제품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지금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하고 있고 얘는 아직 한 번도 사용을 안 하긴 했는데 요거 두 개 제품도 괜찮아서 이번에 세일해서 샀어요. 미국에 햇빛이 너무 강렬해서 잡티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미백에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아마존 프라임 세일에 주문한 거 전체는 이렇게 아직 두 개 정도 제품이 안 오긴 했는데 여기 VT에서 주문한 앰플 그거가 안 오긴 했는데 나머지는 다 왔어요. 스타브도 이제 씻어가지고 사용해볼게요. 드디어 전골냄비 샀어요. 제 집중만 하면 돼. 집중. 힘 빼고. 살살. 이제 가만히 있어. 숨 죽이고. 라스트 포인트. 아! 이제 라스트. 아니. 아니. 이제 한 눈 남았어.